세븐일레븐 2달러 도시락 리뷰. 먼저 가격은 2달러. 세븐에서만 팔고요. 여러 보면 비엔나 소세지 6개, 김치 조금, 밥 조금이 들어있습니다. 가늠이 안 드실까봐 손바닥이랑 비교해드리면 아주 단촐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죠. 도시락으로 치기엔 이걸 2개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, 그럴 바엔 이 4,300원짜리 소세지, 김치, 감자, 미니 돈가스, 어묵까지 들어간 기가 막힌 도시락을 먹을 것 같습니다. 만 이렇게 컵라면과 함께 먹기엔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. 같은 편의점 기준 햇반 하나가 1,950원임을 감안할 때 밥의 양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밥을 말아먹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양이랄까? 거기에 비엔나랑 김치까지. 뭐 가성비가 좋다기엔 뭐하지만 활용성이 좋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 라면과 듀오는 참치김밥이 짱!